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칠하나 아빠입니다. 남자들의 본능인가 봐요. 어떤 단순한 작업을 계속 하게 되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곤 하는데요. 전문용어로 뻘짓이라고 하죠. 이전 영상에서 옷과 흙을 개다가 문득 참 시멘트 같구나. 그런 벽에도 바를 수 있겠네. 심심한데 벽돌을 한번 만들어 볼까? 또 발전돼서 오칠로 벽돌을 만드는 중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벽돌의 거푸집이고요. 참 쓸데없는 짓이죠. 그런데 또 이런 게 재밌어요. 왠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만화책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스릴있네요. 하지만 뻘짓이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뻘짓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50대 50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영상이 뻘짓으로 끝날지, 창의적 뻘짓으로 끝날지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흙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벽돌을 보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구멍을 만들어 주기 위해 가운데 나무봉을 두 개 넣을 겁니다. 벽돌을 찍어내면 가운데 구멍 두 개가 생기겠죠? 나무도 단단한 데다가 짧게 자르려니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손가락이 아픕니다. 다 자른 나무봉을 나무판에 붙여줍니다. 본드를 끝에 살짝 바르고요. 본드의 양이 살짝 적었습니다. 가끔 나무가 본드마저 흡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붙이는 쪽, 붙는 쪽, 양쪽 다 본드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미니어처 만드는 느낌이네요. 귀엽네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흙반죽을 채우고 다시 빼내면 벽돌이 나오겠죠. 거푸집에서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른 흙을 뿌려줍니다. 이제 흙을 채워볼까요? 너무 진흙 같으면 거푸집에 들러붙어서 안 빠질 것 같으니 최대한 뻑뻑하게 개었습니다. 잘 안 들어가네요. 최대한 꽉꽉 밀어서 채워줍니다. 어떤 벽돌이 나올까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칠로 벽돌을 만들다니 세상에 둘도 없는 뻘짓이네요. 물기가 많았나 봅니다. 흙반죽이 나무 틀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아닌데 말이죠. 거푸집에 엉겨붙고 난리가 났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1차 시도 실패입니다. 2차 시도 들어갑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흙반죽이 아직 물기가 많다. 그리고 나무봉이 벽돌을 찍어내는데 방해가 된다. 였습니다. 흙반죽을 더 퍽퍽하게 만들고 나무봉을 제거한 다음 그냥 사각형의 블록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왠지 될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숨소리도 허용되지 않는 긴장감입니다. 틀을 뒤집어서 뒤쪽에서도 흙을 채워줍니다. 전후방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흙매움입니다.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으니 벽돌을 빼보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벽돌 만들기 실패입니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다음엔 좀 더 연구를 해서 찾아오겠습니다.